198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기쁜 소식 선교회 광주 전남 지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는 광주, 송정, 목포, 벌교, 여수, 그리고 제주까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총 22개의 지역교회가 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2021년 신년사 말씀을 따라 현재 광주 전남에 거세게 일고 있는 찾아가는 성경 공부는 사역자와 성도들 모두에게 행복으로 눈 감고 소망으로 눈 뜨는 복된 삶을 실현시키고 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팬데믹 혹은 대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잠식시켜갔다. 광주 전남 지역 성도들 역시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두고 코로나19에 발이 묶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가셔서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5-6개월 전부터 이렇게 교회가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SNS나 또 참하신 사람 또 이렇게 성급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 그 중에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38세 된 양병구 작가라고 하는 서양화가인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참 자기 자신 속에 많이 빠져 있고 자기의 원함 속에서 참 죄악을 이겨보려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새로운 힘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가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이 또 제 마음에도 다시 흘러오면서 야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행복한 마음들을 참 교회가 또 종들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들이 생각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해왔던 성도들의 가족도 있었다. 광주에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수혜자가 저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가 노트북을 들고 방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실버대학에 오셔서 함께 하고 또 저희 큰오빠 부부가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포천에서 저희 가족이 전체 모였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들이 크게 들으면 영화를 같이 보고 목사님과 줌 채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제를 목사님이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실지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광주 전남 지역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전도 모임을 위해 하나 둘 줌 채팅방에 입장한다. 하루 일과가 마친 후라 지칠 법도 하지만 화면에 비친 형제 자매들의 얼굴은 오히려 밝게 빛이 난다. 오늘 하루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형제 자매들은 앞다퉈 행복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 2명, 오후에 3명, 그리고 저녁에 2명, 최소 7명을 만날 수 있다는 교회의 음성을 따라 광주 전남 지역 사역자들도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이들도 매일 아침 6시 온라인으로 만나 마음을 나눈다. 매일같이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때때로 거절을 당하거나 쫓겨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때 모든 슬픔과 절망은 물러나고 기쁨과 감사가 채워진다. 몇 해 전에 박옥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자. 저희가 그 말씀을 읽고 지내다가 작년에 목사님께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마치 복음과 멀어진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고 전에는 맛보지 못한 이런 행복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쁜 소식 선교회의 모든 행사는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내며 전 세계 기독교의 연합을 이끌어갔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참된 복음이 세계 곳곳의 목회자들에게 전파됐고 이를 통해 해외 기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국내 기성 목회자들에게도 새로운 연합의 장을 마련했다. 아, 목사님, 저는 정말로 나는 죄인인데 죄인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이 바보야. 2000년 전에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그 아픈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내가 죽어줬는데 내 피로 다 씻어줬는데 네가 지금도 죄인이요?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다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광주를 시작으로 벌교, 여수, 고흥, 목포 등 광주은혜교회 김기성 목사를 모델로 한 실화 기반의 영화 크게 될 놈 상영회가 광주 전남 지역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무모한 성공을 꿈꾸다 범죄를 저질러 사형수가 된 남자 주인공과 그 아들을 보기 위해 3일길을 달려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크게 될 놈은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연결된 지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영화의 감동과 복음의 기쁨을 모두 얻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는 건데 일단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멘탈을 잡았는지도 이제 목사님께 궁금한 점도 있었고 참 믿음이란 게 좀 인생 살면서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크게 될 놈이란 영화를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찾아봐가지고 집에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또 한 달 걸길래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 김기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회에 나오면 또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아주 아까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 아 나도 교회에 없으면 언젠가는 진짜 교도소를 가도 몇 번을 갔을 그런 일도 많았었는데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내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절대 듣지 말라던 종의 임성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맛본 광주 전남 지역 성도들. 이제는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채로운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내딛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 찾아가는 성경 공부하시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으로 외치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주 전남 지역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느덧 감사와 기쁨의 간증이 넘쳐난다. 우리를 행복으로 잠들고 소망으로 눈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